저는 오늘 당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유한국당 당정 문제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1998년 4월 대구 단성 보궐선거로 우리 당 국회의원이 된 이래 20여 년 동안 국회의원 당대표를 역임하면서 2004년 대선자금 파동 때는 침몰하는 당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우리 당이 재집권하는데 성공이 되었으나 2016년 12월 최순실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고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를 받았고 2017년 3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재판에서 파면당하고 검찰의 제3자 뇌물 등의 혐의로 영의 몸이 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오늘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적은 사라지지만 앞으로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